꿈이 빛나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꿈이 빛나는 라디오의 DJ를 맡은 DJ 진이 저 단풍이 너무 예뻤잖아요. 마감 잘하고 단풍 구경을 가야지 했는데 그 추워진 날씨에 이제 더 미루지 말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빨간색 머플러를 네, 이거 단풍인가요? 단풍이에요. 일단 이거라도 네.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시작됐어요. 아, 여러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이시나요? 네, 매달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운 다짐할 수 있어서 저는 매달이 기대됩니다. 예, 그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저희 그 꿈이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꿈이 빛나는 라디오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보내주시는 걸 가지고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위해서 미리 사장님들의 사연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 초기 사업자분들부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빛나는 라디오 첫 시간, 첫 사연 만나볼까요? 네, 첫 사연입니다. 이지수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남자친구 빼고 미래 준비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중반인 2세 사업가입니다. 아메이와 함께한 에피소드를 생각하다 보니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저는 못하는 것이 없는 신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집에서 홈미팅을 하실 때면 함께 따라온 아이들 돌보는 것은 저의 담당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 저는 그 시간마저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저는 이 아메이 사업만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이를 둔 파트너 사장님의 아이들과 또 초대되신 분의 아이들을 돌보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이 미팅 들으실 때 밖에서 아기를 안고 돌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정말 저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되면 마냥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곁에서 몇 번 돌보게 되니 정말 엄마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 덕분에 육아를 어깨 넘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이 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퀸 요리를 배우며 이제는 눈 감고도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여자라면 평생 놓칠 수 없는 뷰티를 제대로 배워서 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20대 중반이지만 벌써 인세 수입도 벌고 있죠. 무엇보다 10년 넘게 뉴트리라이트를 먹으면서 병원 한 번, 독감 주사 한 번 맞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니 건강 끝도 없고요. 또 팀 안에서 축하 공연을 위해 댄스 팀으로도 몇 번이나 활약하다 보니 어쩌다 대만까지 진출해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안부 묻는 대만 팬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아메이 사업 버라이어티합니다. 목걸이랑 반지, 귀걸이도 선물 받았네요. 하지만 저는 한국 남자 좋아해요. 어쨌든 저 정말 준비된 신부감 아닌가요? 이렇게 주절주절 아메이와 함께한 저의 삶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아메이에서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높아져서 웬만한 남자를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에피소드 남깁니다. 돈 벌 거니까 없었지만 이 부자인 아주 멋진 남성을 알았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010-3318 생물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주셨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돈은 제가 벌 거니까 없어도 되지만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돈 많은 남자 만나셔야죠, 이수 사장님.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수 사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4살, 5살 때부터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시집 보내기가 싫어요. 꼭 아빠 마음 같아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접근하면 괜히 이렇게 상관극 끼고 보게 되고 아빠가 두 분이시네요. 이지수 사장님 돈 많은 남자 만나시길 저는 기원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김은숙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스루프링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 지난 설날 정수기 설치를 고민하시던 당숙모님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제품 정보도 드릴 겸 겸사겸사
당 승모님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제품 정보도 드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찰나 아뿔싸 금기어 명절마다 나오는 그 금기어 그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당숙모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너 시집 언제 가냐? 애들은 애인은 있어? 지금 몇 살이지? 너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네 아직은 좀 더 즐기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됐다. 소개팅 한번 해볼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보장한다 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진짜 내 운명인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 축하한다.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네가 오려고 했었나 봐. 당숙모님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소개팅 남을 저에게 엄청 프로모션 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 거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소개팅 당일 따단 KTX를 타고 오는 소개팅 남을 위한 작은 대료로 부산역까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열차 도착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소개팅 남, 카톡도 읽지 않는 소개팅 남, 어우 열받아. 전화를 해 말어 집에 가 말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간에 소개팅 남은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안 좋았지만 당숙모 얼굴을 봐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건강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따로 건강 관리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 엄청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알면 놀라실 텐데요. 그게 뭔데요? 더블 X. 오 마이 갓. 그렇게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개팅 남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개팅 남이 타 그룹에 소속되어서 소비자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마이 갓.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응원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 각자의 그룹이 좋다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카톡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내줄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혜련 이호연 스폰서님의 유튜브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김혜련 이호연 스폰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남친은 이분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리더다 라고 하면서 회원 탈퇴를 결정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는 제 파트너가 되어 빅드림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하고 이번 달은 브론즈 빌더를 향해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 에메랄드, 고 다이아몬드, 고 FC. 네. 아니 소개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개팅을 하다가 이런 파트너분을 만나는 이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아메에서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는 게 미리 이렇게 전생에 뭐가 있든지 맞아요. 하늘에서 뭐가,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은 네. 우연치고는 너무 그 다양한 우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랑 지금 남친 여친 사이신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잘 이거 어저께 보내주신 거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겠죠? ING?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사연이에요. 세 번째 사연은 노미숙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에서 사업하고 있는 노미숙입니다. 전에는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였고 지금은 뉴 다이아몬드 당문숙 오학선 사장님의 소개로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인생 단어는 꿈입니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메이 전 제품으로 가득 찬 쿠킹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저의 파트너레그 중에 캄보디아에서 결혼 이민 온 여성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녀들은 카메라 앞에 세우면 바로 모델할 정도로 아름답고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순수하고 착해요. 그렇지만 녹록치 않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녀들에게 저의 스킨케어는 그녀들의 피부를 빛나게 했고 아티스트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꿈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그녀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3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갖고 싶은 분, 메이크업 전문가, 캄보디아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 등 그 분들의 꿈을 가지고 저는 STP를 했고 미팅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에서 성혼사 사장님들의 친절하고 멋진 모습들이 더욱 그녀들의 아메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죠. 저도 그분들과 더욱 밀착되어 그분들의 꿈과 저의 꿈도 이루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내일 평택에 있는 캄보디아 소비자님 만나러 갑니다. 그녀에게 스킨케어에서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고 제품 데모와 STP로 감동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메이 화이팅! 우와, 이분은 벌써 월드와이드하게 그러니까요. 국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하고 해서 네, 시작을 하셨네요. 예. 아니 그 캄보디아 분들 진짜 너무 예쁘세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 빅드림 저희 이곳에서도 언젠가는 뵙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너무 뵙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뵙게 될 것 같고. 환영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네. 오늘 보니까 보고 계시리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잠시 꿈이 빛나는 라디오는 네, 엑세스 드링크 레드, 엑세스 드링크 크림베리, 엑세스 드링크 망고 파인애플 고아바, 생기톡 설렘 바디 콤부차, 엑세스 아쿠아블라스트, 오늘도 베리굿 너츠, 엑세스 에너지바와 함께합니다. 네, 잠시 좀 저희도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놓고 광고합니다. 아니 저희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의 후원을 받는 게 협찬을 받는 게 정말 복입니다. 네, 목을 좀 축이고요. 네, 음악을 좀 크게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그라운드만 작아요. 아직 안 떴어요. 아, 네, 드세요. 천천히 드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연을 또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기대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 네 번째 사연 김규진 사장님 소개해 주세요. 제목 손꾸락이라고 적으셨어요. 네. 손꾸락이 떨려서 최윤희 사장님.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SNN 다채 카톡에 아메이 제품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었지요. 10명씩 선택해서 1대1 채팅방 버튼을 눌러 개별 카톡으로 발송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도 여러 번 보내다 보니 그 손꾸락이 말을 안 들어서 1대1 채팅방 버튼 아래에 있는 그룹 채팅방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오마이갓.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톡방에는 도봉지역에 있는 복지관 센터 과장님, 센터장님, 팀장님, 과장님, 타지역 복지관 과장님 등 즐비하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고 초민망하면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단톡방에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돼서 놀라셨죠.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해요 라고 올렸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한 분 한 분 사과의 메시지를 담아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연락드리니 그분들은 의외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 카톡방에는 평상시에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연락하기 어려운 소비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카톡을 다 읽고 난 후에 연락이 서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황도 알게 되고 아메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간혹 어린 자녀들이 핸드폰 갖고 놀다가 10년 넘게 연락 안 한 지인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딱 그 심정이었는데 실수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저희 그룹에 절대 긍정 마인드를 늘 새기고 사업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노하우 하나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말을 안 듣는 핑계로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기. 그렇죠? 뭐를 평소에 100만 년 동안 연락 안 한 분들에게 카톡 보내기. 오히려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안 좋은 게 더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네네네. 진짜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부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일이 또 저희의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많은 소비자들 더 모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런 치수로라도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운정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사업하는 애기 엄마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처음엔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나, 왜 자꾸 만나자고 하고 집으로 온다고 하고 본인 집에 초대도 하시고 불편했죠. 핸드폰에 성함이 뜨면 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소아 아토피에 관심 있는 걸 아시고 같이 건강관리사 준비해보자고 또 저를 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유혹은 좀 버티기 어려웠어요. 첫째가 그 당시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당 미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난 아메이 안 할 거야, 난 자격증만 따고 나올 거야 했죠. 그랬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아직도 스폰서님 도움 많이 받고 사람 대하는 게 어렵기만 한 초보 사업자이지만 더 배우고 미팅에 참여하며 스폰서님과 함께 성장하려고 해요. 어디선가 듣고 계실 스폰서님, 본인 이야기 같으신가요? 네, 맞아요. 스폰서님이에요. 상처받지 마시고 저 많이 도와주세요. 그동안 제 머리채 끌고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손잡고 같이 걸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듣고 있습니다. 접니다. 저. 그러니까 머리채를 네. 끌고 가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친구의 머리채를 계속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저도 어제 이 사연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속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사업이 처음에는 어떤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네. 막상 와서 듣고 그러면은 아, 이게 진심이었구나. 서로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이 스폰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이자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자영사업가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 스폰서에 대한 얘기를 써주신 분이 계세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허금순님의 사연입니다. 스폰서란 가슴 떨리는 단어. 처음엔 알지 못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지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옆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인연은 시작된 것 같다. 우린 서로 느낌이 좋아 금방 가까워졌고 창문 너머로 서로를 부르며 커피 마시러 와 하며 매일 만나 부침개와 국수를 해먹고 친언니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스폰서님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며 열심히 미팅을 다녔다. 미팅 때 들었던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나에게 설레듯이 얘기했던 게 생각났다. 그땐 알지 못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아메이란 단어가 차곡차곡 가슴에 쌓일 줄은. 난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거부했다. 자신도 없었고 소극적이며 쑥스러움도 많은 성격이라 나 같은 사람은 영업을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땐 영업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난 뒤 현실 점검이 됐고 어느 날 초대된 미팅에서 가슴 떨림을 느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이유는 늘 내 옆에서 아메이를 떠나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스폰서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성장하는 거라고. 난 꿈을 꾼다. 무대에서 스피치하고 스폰서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외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스폰서님을 가슴에 새기며 뛰어노라고. 스폰서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저희가 다 스폰서님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 그 스폰서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이 딱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죠? 네네네. 아, 오늘 이렇게 총 6개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정말 공감되고 재미있는 사연들이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나요, 수장님? 그렇죠. 조금 아쉽죠? 네. 하나만 더 할까요? 아, 그래서 저희가 6개의 사연 외에 정말 너무 주옥 같은 사연들이 많아서 아차상 드리려고 네. 사연 하나를 더 뽑았습니다. 마지막 사연 사장님 소개해 주세요. 아차상은 김윤정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지기님.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김윤정입니다. 전에는 회계를 했었고 저의 스폰서님은 권혜정 사장님이십니다. 이 사업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했었는데 어느 날 스폰서님께서 뉴트리라이트로 건강관리를 해보자고 하셔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뉴트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은 이 뉴트리라이트가 그토록 제가 원했던 연금 같은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요즘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포근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빅드림에 들어와서 어디서도 뵐 수 없는 건강의 신 방숙 사장님의 명강의와 많은 멋진 강사진들께 건강관리 공부를 배웠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첫술부터 배부르려 하는 마음에 작은 인연으로부터 건강관리사로서 최선을 다했지요. 가족들, 친인척, 주부, 직장인 그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고 건강관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과의 에피소드 때문에 건강관리사 잘했다, 하길 잘했다, 아메이 하길 잘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1년 정도 만나온 이분을 잠시 소개하자면 일단 성격이 불같으시고 화도 뻥뻥 잘 내시는 그래도 너무 성실하신 그 어머니를 당뇨 때문에 만났는데요. 그분은 고물과 파지를 주워 파는 노인분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그분은 김양,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친해지지 못해 애를 먹었지요. 병원 기록이 날로 좋아지면서 뉴트리라이트는 믿었지만 통 전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방숙 사장님께 배운 정성, 감성, 터치를 계속 시도했어요. 주중에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차가 아닌 그분이 하는 차를 대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했더니 마음을 여셨고 결정적으로 지난달 생신 때 아메이 초코케이크와 잡채를 대접해드리고 장윤정의 어머나 노래를 불러드리니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모인 지인분, 저희 엄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멋있는 아메이 파티였습니다. 뭔가 바라고 시작된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분과 지인분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계약하자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화를 뻥뻥 내시고 욕도 하시지만 저와 아메이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고 오늘도 스폰서님의 은혜 또 그분의 건강을 위해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까지 보면은 욕을 뻥뻥 하시고 진짜 이렇게 거친 분들이 정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욕을 하세요? 아, 저 욕 잘합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나누었더니 결과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아차상까지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선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물 드려야죠. 네,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1등 사연부터 골라볼까요? 골라볼까요? 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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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표해 주세요. 이런 조림 정말 싫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이고 해서 오늘 그 지금 사연 나가신 분들 모두에게 와!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여섯 분과 차상 한 분까지 스폰서님들이 이제 잘 챙겨서 선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오늘 꿈이 빛나는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사연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화이팅 넘친 한 달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내요.